벗고 지지고 걷고 데치고 아하 산업이 발달하고 조리 기구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게 된 오늘날. 하지만 영양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조리법을 지켜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함께 먹어야 우리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손끝에서 나온 첫 번째 건강 요리 바로 달걀을 이용한 채소 달걀찜인데요. 아이고 맛있겠다. 달걀은 물론 새우젓, 버섯 등과 함께 각종 야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잉? 계란은 다른 영양소는 완전 그 식품인데 비해서 비타민C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소에서 얻어지는 그런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이럴 때 채소를 계란에 얹어서 같이 먹게 되면 완전 식품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맛도 영양도 일품인 채소 달걀찜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생수에 계란을 잘 풀어준 다음 비타민 B1이 풍부한 새우젓으로 간을 맞춥니다. 넣으셔도 되지만 달걀과 새우젓을 잘 섞은 후 그릇에 담고 약 15분 동안 찜기에 익히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달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바로 비타민 C라는 말씀 들으셨죠? 달걀의 영양 성분을 최대한 많이 섭취하기 위해선 섬유소가 가득한 채소와 함께 조리를 해야 합니다. 달걀과 비타민 C가 만난 채소 달걀찜. 짜자자잔 짜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완전 식품이겠죠. 심영순 선생님이 공개하는 건강 조리법. 두 번째는 고소한 된장과 미역을 이용한 미역 된장찌개로 알아볼게요. 된장 미역과 함께 새우와 두부, 홍합, 그리고 곱게 갈은 콩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단백질 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하고 같이 먹어줬을 때 완전 식품이 되거든요. 단백질 대신 요오드가 풍부한 부드러운 미역을 먼저 참기름에 볶아주고요. 미역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홍합 그리고 칼슘을 함유한 새우를 함께 넣으면 좋은데요. 네, 새우가 칼슘이라면은 여기 또 홍합이 고단백이거든요. 비타민 무기질은 여기 또 다 있으니까 미역이에요. 미역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육수에 적당량의 된장을 풀어 냄비에 붓습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심영순 선생님만의 건강 레시피 하나? 직접 갈은 콩을 끓는 된장국에 넣으면 콩이 침전되지 않고 국물에 잘 혼합이 되고요. 미역의 색깔 또한 선명해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홍합과 함께 천연 양념에 채워둔 새우와 된장국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두부까지 넣으면 각종 영양소를 고루 갖춘 건강 영양식 미역 된장국 완성! 함께 먹을수록 좋은 환상의 음식 커플들! 여기에 영양소 파괴를 최소로 한 조리법까지 알면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판도사가 공개하는 재료별 조리법. 현미와 콩, 밀 등은 압력 밥솥에 넣어 짧은 시간 익히는 것이 좋고요. 브로콜리와 당근은 기름에 볶아줘야 좋은 반면 시금치는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